올해는 참 라이엇에게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이번의 리워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개발자가 직접 언급까지 했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결국 정말로 아이번의 리워크가 확정이 되었죠. 무튼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높은 확률의 자이라 리워크 가능성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이라 역시 리워크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챔프 중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미드를 계획하고 출시되었으나 서포터로서 자리를 잡은 챔피언 자이라. 하지만 최근 평균 픽률 3%의 수치를 기록하며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만 플레이를 하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해외에서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직접 유저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내면 라이엇 개발진들이 댓글을 달며 직접적인 Q&A 시간을 자주 가져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이나 괜찮은 아이디어에는 또 괜찮다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과거부터 꾸준히 해외에 한 유저가 자이라의 리워크 아니라며 정글 자이라의 활용 가능성, 자이라 주변의 아군 이동 속도 증가 가능성, 자이라 식물 관련 아군의 이동 속도 증가 가능성, 무작위 생성의 시작 메커니즘이 아닌 스택형으로서의 변경 등 굉장히 자세한 의견을 냈던 내용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에 라이엇 개발진이 직접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는데 무튼 자이라는 추후 몇 달 내로 리워크를 검토해볼 챔피언의 목록 중 하나에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려해볼 것이라며 공식 언급을 하였죠. 이미 변화된 아우렐리온 솔, 유미,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챔피언들도 그렇고 올해 대변화를 예고한 라이엇이기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아직 출시되지 많은 신챔프부터 리워크들이 예고된 챔피언까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하루빨리 여러 챔피언들이 변화된 모습을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서드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